특이한 해외 대입 문제 탑3. 입시덕 후! 문제 풀기 전에 주제 추천해줘. 시인도 틀리는 국어 문제, 하버드생도 못 푸는 수학 문제, 원주민도 못 푸는 영어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풀고 있는 한국의 학생들, 문제풀이 도사인 한국 학생들도 당황할 만한 시험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만큼 대답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대입 문제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후! 당신은 쿨한가? 윙? 탑3 영국 옥스브릿지 구술 시험 문제. 지금부터 문제 3개를 내보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답을 생각해보세요. 경찰에 들키지 않고 누군가를 독살할 방법을 계획해보세요. 5초 동안 짱구 좀 굴려보셨나요? 케임브리지 약대를 졸업하면 완벽한 범죄자가 될 것만 같은 호스를 풍기는 질문입니다. 약학대 문제라는 걸 힌트 삼아 저 나름대로 해답에 접근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간을 독살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고, 경찰에 들키지 않아야 하니까 체내에 흔적이 안 남는 성분도 알아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 시체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어떤 약이 필요할지도 알아봐야겠죠. 그 외에도 상상력을 가미해서 독살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겁니다. 답을 말할 때 논리 정연하고 팩트가 탄탄해야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눈에 띌 수 있을 테니 말빨도 있어야겠군요. 뭐 이 부분은 저한텐 껌이죠.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역시나 5초 드립니다. 당신은 쿨한가? 뭐죠 이 질문은? 그동안 쿨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아,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네, 전 쿨해서 옆사람도 얼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장을 얼려볼게요. 후! 뭐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도 보시죠. 당신은 지금 동상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이젠 하다하다 사이비 교주까지 빙의해야겠군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괴랄한 질문들은 실제 옥스브릿지에서 실시하는 구술시험 문제들인데요. 이 세 문제 말고도 주옥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긴장되는 면접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면 인생의 크나큰 시련을 맞이한 기분이 들 것 같네요. 손꼽히는 명문대인 옥스포드와 케임브릿지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옥스포드 대학 입학 처장에 따르면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답이 없는 새로운 문제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대응하는지 평가하고 싶어서 라고 하죠. 스스로 답을 찾으러 도전하는 모습을 보려고도 하고요. 주입식 교육이 큰 문제라고 꼽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대입 문제로 출제된다면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소식이겠죠. 후! 한 과목 시험을 5시간이나 보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그것도 객관식이 단 하나도 없다면. 탑2! 독일 아비투어 문제. 자, 이것이 무려 5시간 동안 보는 독일의 수능인 아비투어의 독일어 영역 문제입니다. 앗! 아니 번역된 걸 보죠. 일단 문제를 다 읽는 것조차 힘든데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뭔 소리인지 요약해드릴게요. 1번부터 3번은 신화소설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른 문학 작품도 해석해보라고 합니다. 또 4번에선 발표 도입부를 작성해보라고도 하고, 5번에선 요즘 화두인 사회 문제를 던지고 학생의 생각을 묻기도 하죠. 심지어는 모든 필기시험이 한 문제당 평균 3페이지에서 4페이지짜리 답을 써내야 하는 개쩌는 논술형이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정답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아비투어 시험의 목적은 학생이 얼마나 정확한 논거를 대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글을 정말 잘 쓰는 학생을 가리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를 분석해주고 그 분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은 한국 학생들에겐 당황스러운 문제겠군요. 그럼 수학이나 과학 문제도 볼까요? 네, 미쳤죠? 제시문 분량이 두 쪽을 넘는 수학 문제도 있다네요. 이처럼 모든 과목의 문제가 제시문을 해석하는 데만도 머리가 핑그르르 돕니다. 독일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거의 없어서 일단 아비투어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대부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참 부럽네요. 후! 매년 수능 날이 되면 펍이나 커피숍에 모여앉아 그날 수능 문제로 열띤 토론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탑1! 프랑스 바칼로레아 문제. 무슨 문제길래 술 마시면서 토론을 하냐고요? 긴 설명 필요 없이 바로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을 했을지도 생각해보세요. 바보는 행복한가?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하는가? 말문이 턱 막히는 이 질문들은 프랑스의 수능인 바칼로레아, 줄여서 박의 철학 과목 문제들입니다. 데카르트 빙의해야 한 줄 정도 끄적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오한데요.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매력도 있네요. 정답이 확실히 존재하는 객관식 시험이 익숙한 한국 학생들에겐 매우 파격적인 시험이겠습니다. 철학과 토론을 사랑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수능에서 철학 과목을 무조건 봐야 한다네요. 이와 일맥상통하게 박의 목 적도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학생을 만드는 겁니다. 또 못하는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학생을 합격시켜 교육의 기회를 줄여야 하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도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역시 대학 간 서열이 없고 평준화되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겠네요. 후! 참 가지각색 시험 문제들이 많다. 그죠? 각 나라별로 특색은 있지만 역시 어느 나라나 대학 가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열공해 여러분. 빠이!